일단 수요일로 네. 갚아드리겠습니다. 아, 수요일에 언제예요? 얼마를? 울지 마, 어머니. 저희 어머니 옆에서 울고 계세요, 지금 회장님. 예, 알아요. 예. 뭘 알아요, 알기는. 아, 정말 진짜 너무하시네. 회장님에게 3억을 투자했던 어머니. 사기를 당한 거라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보인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절대 고소 안 한다. 경찰서 안 갈 거다. 야. 어머님 앞에서 제가 죽어야지 그럼 가시겠느냐. 죽는 모습을 봐야 아들 일부선 가실 거냐. 그러면서 정말 자해소동까지 했어요. 간신히 설득해 고소장을 제출했건만 어머니는 곧바로 고소를 취하했답니다. 아이고 참. 차라리 어머님이 이제 무슨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때 인정하기가 쉽잖아요. 아, 어머님 아프셔서 이런 일을 벌였구나. 그렇지. 네. 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기라고 그렇게 설명했건만 하루가 멀다 하고 어머니는 회장님의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뭐 전혀? 가는 거예요? 아이고. 어쩌다 정체불명의 회장님을 가족보다 더 믿고 따르는 걸까요? 참 기가 막히다. 직접 어머니를 만나야겠습니다. 가능성이 있거든.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 내가 정신병자로 보는 것이다 싶거든. 아... 투자자가 많이 있거든. 그 사람들이 알아보는 말은 이제 맞다 이거지. 아이고 참. 사무실에서 만난 투자자들은 가짜 신분증도 가짜 홈페이지도 모두 진짜라고 말합니다. 대체 이들의 정체는 뭘까? 그 사람들이 여기 멤버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사람을 이제 데리고 와서 다 아줌마들. 한 팀원이죠, 시청자 팀원. 아, 멤버요? 다 공범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투자자들이 아니라 회장님과 한 통속인 공범들이라는 것. 세상에. 근데 이 안토니오 총재님이 가짜라고 했는데 다들 안 놀라시네요? 알고 계셨어요? 우리 아주머니들도 많이 벙벙하셨어요. 그러고 보니 충격적인 진실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던 이들. 너무 태평한데요, 진짜?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방송만 나와봐라. 내가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는 내용만 놓고 보면 그렇게 세련돼 보이지는 않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그게 맞는 것처럼 맞장구를 치다 보면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상황.